서울의 봄과 파묘, 범죄도시 4가 잇따라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극장가가 활기를 되찾았죠. 개봉을 앞둔 영화들의 면면도 화려한데 10분짜리 단돈 1,000원으로 보는 단편 영화도 극장에 걸립니다. 김문영 기자가 미리 보았습니다. 모든 사고는 배우 강동원은 청부살인을 사고사로 조작하는 흔치 않은 캐릭터 설계자로 변신했습니다. 컴퓨터 사고를 유발시킨다. 아직도 사고를 죽었다고 생각해요? 영화 소재도 되게 신선한데 그 안에서 제가 이야기를 끌고 가면서도 그 변화한 인물의 변화하는 감정선을 되게 표현해보고 싶었고 설계자가 개봉 첫 주 외화 퓨리오사의 1위 자리를 뺏고 빼앗기는 쟁탈을 한 가운데 독특한 SF 로맨스 한국 영화도 개봉을 앞뒀습니다. 사랑하는 죽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인공지능 보건 서비스를 다룬 영화인 원더랜드. 김태용 감독이 아내 탕혜위와 만추 이후 13년 만에 감독과 배우로서 재회하고 수지와 연인 연기를 한 박보검은 작사를 도전했습니다. 관객분들이 나라면 어떨까? 과연 나는 그 AI 기술을 휘둘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배우 하정우가 여객기 공중납치 실화를 실감나게 표현한 하이제킹, 이성민의 오싹한 오컬트 코미디 핸섬 가이즈까지 여름 성수기 전 극장가는 예열을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피할 방법이 없어. 상영 시간 10여 분, 단돈 1,000원으로 보는 국내 최초 극장 개봉 단편 영화 밤낚시도 손석구 주연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다양성을 추구한 한국 영화들의 흥행 여부에 기대가 모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